아이오닉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버튼이 있어서 들어 올리면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이런 가림막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 가이드도 있어서 가림막을 칠 때도 편하겠습니다. 밑에는 이런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건 타이어 펑처 키트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고, 배터리가 이쪽에 있다는 표시가 있고, 여기는 가림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림막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고, 들어올리면 저쪽에도 또 공간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여기서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 네, 지금 가방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접히진 않았는데 패스트백답게 큼지막한 공간이 나오죠.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오닉 EV 트렁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쉽게 가늠하시라고 찍는 영상이고요. 디럭스급 유모차를 이렇게 실었을 경우에는 거의 꽉 차죠. 그래서 뒤쪽에다가는 이제 배터리 케이블 정도만 수납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이 나옵니다. 양옆에도 뭐 자투리 공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공간은 꽉 찹니다. 네, 이 영상은 뒷자리에 카시트를 태웠을 경우에 아이오닉 EV가 어떤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뒤에 태운 아이는 3세 남자아이, 키 90cm에 몸무게 13kg 정도입니다. 조수석 시트는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그래서 성인이 앉기에도 괜찮은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뒷자리에서는 아이가 앉았을 경우에 저렇게 레그룸도 괜찮고, 무엇보다 시야가, 옆에 창문의 시야가 상당히 좋아서 꽤 편히 앉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주성이 괜찮습니다. 원티야, 뒷자리 어때? 편해?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레그룸은 괜찮은 편입니다. 주먹 한 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발 놓는 공간이 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협소하게 느낄 수 있겠다. 2열 승객에게는 여기에 발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떤 좀 공간을 크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헤드룸은 지금 주먹 한 개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반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데, 제 키는 178cm인데 뭐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저보다 근데 키가 좀 크면은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공간은. 그리고 이쪽 윈도우는 잘 뚫려 있네요. 여기도 아예 그냥 이게 패스트백 형태잖아요, 차가. 그래서 2열 윈도우가 이렇게 아주 깊숙이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이 바깥을 내다볼 쪽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도어 패널 마감도 훌륭하고요. 이쪽에는 문고리 공간을 겸하는 수납 공간이 하나 또 있고, 밑에도 도어 포켓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당히 쓸모가 있겠어요. 그리고 열선도 또 2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도 있고요. 공조장치도 지금 송풍구도 뚫려 있어서 온도를 조절할 순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발 쪽을 향하는 송풍구도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크기가 달라요. 별도의 어떤 날개 지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쓰인 가죽은 인조 가죽인데 좀 단단하게 몸을 지탱하는 게 있고요. 또 이쪽에 튀어나온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